자, 이번 시간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수는 뭐 적지만 범위가 이제 좀 상당히 넓은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일단 법에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 이 부분 여러분 이제 단답식 대비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 중에서 주택임대 관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 뭐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를 할때 임대조건 주로 뭐 임대료 부분 뭐 이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관리 부분 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정리하실 때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뭐 공공주택 사업자 이외에 자가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고, 민간 임대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 적용 대상인 민간 임대주택에서 주택의 범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주택 뭐이 부분이 임대 대상인 주택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준주택과 관련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뭐 임대를 할수 있도록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준주택이 네 가지인데, 그네 가지 중에서는 지금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준주택과 관련해서는 기숙사하고 오피스텔, 여기 이제 두 가지와 관련해서만 민간 임대주택법에서 각각 임대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첫 번째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과 관련해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보시면 토지를 임차해서 건설된 주택이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도 임대법 적용 대상인 주택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그리고 다가구 주택으로서 소유자가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한시를 제외한 나머지와 관련해서 임대할 때도 법 적용 대상인 주택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준주택 범위에 여기 두 가지. 그래서 기숙사와 관련해서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 원래 이제 업무용인데 주거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만 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를 할수 있는 관련된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하고 그 밖에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이런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임대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주택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택의 범위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간 건설 임대주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각각 개념이 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 확보하는 방식이죠. 건설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거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 즉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경우, 여기 이제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각각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임대와 관련해서 일단 민간이 임대를 하는데 임대하는 주택 확보와 관련해서 공공지원을 받아서 확보된 뭐 주택과 관련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공공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 또는 해당된 주택을 매입 등을 해서 각각 제공되는 고아트인지 주택이 여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공공지원 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서 주택을 임대를 할 때는 임대기간이 일단 공공지원이 되게 되면 기본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 임대기간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임차인과 관련해서 임차인 자격등과 관련해서는 자 원래 이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자격과 관련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임차인 선정 즉 임차인 자격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등이 적용이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새로 신설된 유닛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칭의 용어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격은 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고 여기 이제 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기간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를 하는 뭐 이와 같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니면서 임대기간과 관련해서 장기, 장기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와 같은 이제 주택이 여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장기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주택의 범위예요.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는 여기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대상 주택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외되는 것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의 범위,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외가 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여기 임대 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특성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뭐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자입니다. 그 이외자가 이제 민간이고 민간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등록한 그와 같은 이제 등록한 사업자를 임대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하고 그 다음 주택 임대 관리업자 자 두 가지 이제 용어 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택 임대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 관리에서 이제 임대 원래는 주택의 소유자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의 임대 관리와 관련해서 소유자가 제3자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 이때 이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임대 관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임대 관리업은 유형이 두 가지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하고 그다음 위탁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 즉 주택소유자로부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당되는 주택을 임차를 해서, 자, 빌려서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임차인을 모집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이제 전대차. 자, 그래서 뭐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 즉 빌려서 해당된 주택을 다시 임차인을 모집해서 임차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관리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와 관련해서,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주택 관리업자로부터 직접 해당되는 이제 임차료를 징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주택 관리업자는 자기 책임하에서 다시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사업을 운영한 것, 이게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형입니다. 그다음 이제 위탁 관리형은 주택임대와 관련해서 임대되는, 임대되는 주택과 관련해서 시설 등과 관련해서 시설 등의 이제 관리를,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위탁 관리업.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주택임대 관리업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라는 개념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좀 전에 봤던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과 관련해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그 같은 이제 지역을 공급촉진지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역세권은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과 관련해서 주택 개발할 때, 그 밀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지정되는 그와 같은 이제 권역이 역세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역을 이제 정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각종 이제 철도와 관련해서 철도 역사, 즉, 각종 철도역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이제 철도 역사를 기준해서 기본적으로 반경, 자,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1km 이내 기준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1km니까 1km에서 50% 증가하게 되면 1.5km 범위 이내, 이 부분도 역세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소시키면 최대 500m 이내, 즉 0.5km 범위 내에서도 각각 역세권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역세권과 관련해서 범위 기본 1km 이내고, 여기 증가 또는 감소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50%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 대상자 나이인데, 법에서는 이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와 같은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 지원 대상자,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지원 시설에서 나이인데, 복합 지원 시설도 개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복합 지원 시설, 이게 각각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관련해서 생활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시설이 복합지원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대사업자하고 주택 임대관리업자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주택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구수구청장한테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등록은, 해당되는 주택 1호, 즉 하나 이상 주택을 임대할 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직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임의상, 그래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이제 공동으로 건설 또는 소유하는 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된 주택을 공유를 할 때는 이때는 이제 공동명의로,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동명의로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이거는 관계상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나인데, 자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 소유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결격사유, 즉 등록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이 거부되는, 즉 등록할 수 있는 사유,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부도사실이 있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간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 이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부도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간 5년,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해결을 한 경우, 즉 채무 등을 이제 다 변제했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이 또 할 수 있나, 여기 이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결격과 관련해서 일단 기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구수청장이 등록을 할 때 임대사업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냐 민간매입 임대주택이냐 각각 구별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원 민간 임대주택인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지 각각 두 가지로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된 사항과 관련해서 등록된 이후 등록된 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각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이 되거나, 그 다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 말소를 하고자 했다, 그럴 때는 절차가 신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정축, 임대주택 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정축을 할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각각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신고가 있게 되면 시장구수청장은, 자, 기간 7일입니다. 그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 이 부분 기본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시장구수구청장한테 각각 신고하고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협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여러 명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임대를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면 그와 같은 이제 조합 형태로 설립이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이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법에서는 민간 임대 협동조합이다, 명칭,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간 임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임대하는 그와 같은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각각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일단 규모가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해서, 즉 임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수구청장한테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각 모집을 하도록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리고 모집 방법은 공개 모집과 관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신고와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내용을 모집 신고 내용을 반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려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 사용 권한을 80% 이상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럼 이때는 모집 신고와 관련해서 시장구수청장이 반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율과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민간 임대 협동조합과 관련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규정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과 관련해서 각종 가입비 등을 받은 경우, 이때는 예치한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한 이후 30일 이내 청약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 처리에 따라서 예치된 금액 반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하고 절차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법 내용, 함께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내용하고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인 내용 쭉 나인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등록 말소 사유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장구수청장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임대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말소 사유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15가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가지 사유는 여러분들이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은 일단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유형.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기 관리업은 임대인, 즉 주택에 이제 소유자가 있으면, 자, 소유자가 원래 임차인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해당되는 이제 주택을 주택 임대 관리업자 명의로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고 그 임차한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을 주택 관리업자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자하고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데 민법상으로는 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하고 그다음 임대보증금 자 이런 부분을 전대차에 따라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각각 수령을 하고 그리고 임대인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장하는 그 같은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탁 관리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를 이제 위탁받는다. 그래서 뭐 임차료 징수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시설 등과 관련해서 유지나 보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수구청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등록은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등록할 수 있다 기능인데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항이고 그럼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등록하냐. 자기관리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탁 임차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규모가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면 시장구수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형일 때는 관리하는 이제 대상 임대주택 규모가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일 때 자, 이때 각각 이제 시장구수청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규모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수청장한테 각각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했게 되면 시장구수청장은 5일 이내 신고된 내용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날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좀 전에 봤던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변경이나 신고하게 되면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7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7일이 아니고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간 다르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관련해서 등록 기준이 나 있습니다. 그 등록 기준이 자본금하고 인력하고 시설. 자, 세 가지 이제 등록 기준 나인데, 자, 일단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일 때 가장 큰 차이점, 자본금 또는 자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본금과 관련해서, 자기 관리일 때는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규모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원과 관련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본금 기준이 각각 다르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관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결격사항인데 등록 결격사항은 여러분들 교재 나인요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등록 말소나 또는 영업과 관련해서 정지가 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드시 등록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필요적 말소 사유다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필요적 말소 사유하고 거의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거지, 급하게 보조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그리고 영업정지 누적해서 처분받은 경우입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받고 그 기간 합산해서 12개월을 초과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등록과 관련해서 명의대여나 등록대여를 한 경우 이때도 등록 말소해야 한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게 나 있는 내용,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나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사유,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되는 영업, 수행 못하는 게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데, 자, 이걸 뭐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금전제재, 즉,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최대, 자, 1천만 원 초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주택관리업자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까지고, 지금 여기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부분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과징금 산정할 때 기존 산정 방법, 주택관리업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일, 영업정지 1일에 대해서 3만 원씩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1개월, 1개월은 30일로 해서 각각 기준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 임대관리업자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관리업자 업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인 업무,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의 부과 징수,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른 입주, 명도, 퇴거, 이와 같은 업무고, 그 다음에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량, 이런 업무가 각각 이제 주택 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상품 가입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당된 주택 직접 이제 임차를 했습니다. 그 임차를 하고 임차를 해서 해당되는 주택의 임차인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료 직업과 관련해서 보좌하는 내용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관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한테는 임차료 직업 이 부분 보장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모집했을 때 임차인으로부터, 즉 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때는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보장하는 것, 자, 이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보장과 관련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등에 각각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보험 등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 위탁관리형은 대상이 아니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대상이다. 그리고 보장하는 상품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임대인과 관련해서는 약정한 임대료와 관련해서 3개월분 이상 지급을, 지급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책임과 관련해서 보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자기관리형일 때는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반환을 책임지는, 이와 같은 이제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기관리형이 때 대상이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관리업자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사항을, 일정한 사항을 각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관련된 신고에 나왔는데, 현황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사항,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 이런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임대관리업자 출제되는 빈도가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